1일 삼성동에서 미팅 겸 친구를 만나러 나왔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삼성역 근처에 있는 카페 히다라는 곳입니다. 우유 전문 카페로 매장에서 크림을 수제로 만든다고 해요. 바로 요 크림 라떼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우유를 연상시켜서 카페 히다인가 했더니 기쁘리에 마늘 달을 써서 기쁨이 많은 카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단 다양한 디저트류가 많이 보여서 기쁘네요. 우유 전문 카페답게 다양한 종류의 우유들이 있고요. 옛날 감성에 우유병이 들어있어서 엄청 탐스럽네요. 저는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히다 크림 라떼, 땅콩 크림 라떼, 그리고 여기가 라떼로도 유명하지만 디저트로도 맛있기로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이 크로플이랑 소금빵이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소금빵은 품절이래요. 얼마나 맛있길래 벌써 품절이 됐을까요? 아쉽지만 소금빵은 다음 기회에 먹는 걸로 하고 신메뉴인 파니니를 먹겠습니다.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매장 크기도 넓직하고요. 혼자서 짬나는 시간에 일하기도 좋아요. 시끌시끌하지 않아서 일에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집중하는 사이 친구도 오고 디저트도 나왔네요. 친구보다 이 디저트가 더 반가워. 이것이 바로 히다 크림 라떼. 와, 눈으로만 봐도 크림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네요. 이 부드러운 크림과 함께 먹으면 찰떡이라는 크로플, 그리고 신메뉴 파니니. 파니니 종류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매콤 불고기 치즈 파니니와 베이컨 포테이토 통 모짜렐라 파니니를 선택했고요. 이건 밀크크림 롤케이크입니다. 점심 겸 먹는 거라서 다양하게 시켜봤어요. 완전 한 끼 식사 되겠는데요? 자, 그럼 크림의 맛부터 느껴보겠습니다. 와, 벌써 부드럽다. 쫀쫀하면서도 입안에 사르르 번지는 엄청 부드러운 크림이었고요. 진짜 맛있는 아인슈페너 같은 걸 먹었을 때 그 부드러운 크림의 맛, 그런 맛이었습니다. 먹어봤는데 와, 이거 왜 사진에 같이 세트로 찍어놨는지 알겠더라고요. 부드러운 크림과 겉바속촉의 크로플이 진짜 찰떡이었어요. 쫄깃하면서도 겉면이 바삭하게 진짜 잘 구워진 크로플이었고요. 크림 라떼는 위쪽은 부드러움 그 자체였고요. 아래는 엄청 고소했어요. 많이 달지 않아서 고소한 맛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달달한 디저트랑 먹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땅콩 크림 라떼인데 히다 크림 라떼보다는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땅콩의 고소한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위에 크림은 너무 부드러웠어요. 이거 역시 크로플이랑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땅콩 라떼의 고소하고 달달한 맛과 크로플의 달달함이 만나 기분 좋아지는 맛으로 당 충전 제대로 하는 느낌입니다. 소금빵이 품절이 안 됐다면 소금빵이랑도 진짜 찰떡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매콤 불고기 치즈 파니니. 따끈따끈하게 잘 데워져서 나오고요. 안에 불고기와 치즈가 들어있어요. 불고기 피자 맛이 느껴지는데 피자보다 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네요. 그리고 은은하게 매콤한 맛이 나서 느끼하지 않게 먹었어요. 이건 베이컨 포테이토 통 모짜렐라 치즈 파니니. 와, 진짜 통 모짜렐라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치즈가 쭉쭉 늘어납니다. 치즈 맛을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감자의 담백함과 베이컨의 짭조름함이 밸런스가 딱입니다. 속은 치즈 때문에 촉촉한데 겉에 빵은 또 살짝 바삭한 느낌이 들어요. 커피와 함께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먹기 참 좋겠는데요. 그리고 밀크크림 롤케이크. 크림 맛집이니 이건 안 먹어봐도 맛있겠죠? 크림이 엄청 가득 차 있고요. 쫀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점성이 부드러워서 입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크림이었고요. 고소한 우유 맛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빵 역시 카스테라의 식감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달한 맛이 느껴져서 흰 우유나 아메리카노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라떼 맛집, 디저트 맛집 둘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럼 저는 배를 두둑히 채웠으니 미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